저도 학습자였던 사람이잖아요. 특히 20대 때는 더더욱이나. 그때 제가 봤던 뭐 방송 교재도 있고 시사 뭐 영장문 시리즈라고 있었어요. 제 대학교 때 그걸 독학까지는 아닌데 봤는데 혼자 고민해 보니까 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입에서 안 나올까? 그 수많은 표현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? 조금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. 뭐냐면은 뭐 메일을 쓰든 얘기를 하든 뭘 하든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. 그 이유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되는지 이제 좀 각인이 한 표현 한 표현 한편 쌓이고 있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. 그래서 아주 이제 뭐 구동사의 달인 수준인 것 같아요. 아무 나쁘지 않습니다. 거의 제가 볼 때는 구동사를 가지고 노는 수준인 것 같아요. 왜냐면 구동사를 잘 쓰면은 문장 전체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소통이 쉽게 되는 좀 짜릿한 경험을 좀 하거든요. 보통은 다 공부하면 이러잖아요. 왜안 되지? 잘안 늘지? 자꾸 짜증이 나는 게 일반적일 텐데, 어? 느네? 이런 거를 긍정적인 걸 가질 수 있다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. 네, 뭐. 그럼 그 정도 하시면 거의 사실은 하산 수준입니다. 하산의 어떤 과정은 남은 것 같고. 석규님, 반갑습니다. 아유, 네, 오랜만에 봬요. 오랜만에 뵙습니다. 네, 아유. 작년 12월 달에 제첫 책이죠, 그죠? 네. 넌 대체 몇 년째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? 그 책을 딱 선택을 해주시고, 네. 평소에 스터디언이나 영어 독립을 원래 이렇게 많이 즐겨보셨었나요? 영어 독립은 영어 독립보다는 스터디언 쪽을 좀 많이 스터디언 쪽. 봤었죠. 왜냐면 이제 저 사업할 때였는데 이제 스터디언에 보면 이렇게 막 동기부여 영상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아 너무 힘들 때막 그거 보면은 그래 맞아. 자극받고 이제 뭐 그런 차원으로 스터디언 영상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신 박사님이 이렇게 책도 소개해 주시고 하시잖아요. 맞아요, 그런 책들 제가 꽤 사서 읽어봤어요. 맞아요. 예, 거의 다 구매하셨다 거의 많이 구매했어요. 많이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많이. 예. 전부는 아니고요. 예, 전부는 아니죠. 안 그래도 그 저한테 작년에 넌데형 책을 읽고 따로 연락이 오셨어요, 그죠? 네. 그래서 이제 제 사무실 근처도 오셔가지고 저희 깊은 얘기도 많이 몇번 나누고 영어에 대해서.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 저는 또 무엇보다 석규님이 저보다 아마 한 살인가 두살 정도 형님이신 걸 제가 그렇죠. 알고 있어요. 예. 그래서 그것도 반갑고 저희 또 같은 또그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따로 떨어져서 살았지만 그래서 또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공감대도 더좀 저거 된것 그렇죠. 같기도 하고. 예. 그렇죠. 저희 세대가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겪는 어려움들을 이제 많이 아시잖아요. 네. 또 선생님의 그 강의나 어떤 컨텐츠 이 포커싱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나의 좀 있어 성인 예, 영어 그런 것 같아요. 예, 이런 쪽에 좀 많이 잡혀 있어서 예. 예, 뭐 저희 물론 이제 세대 상관없이 다 도움이 되는 것들이지만 특히 저희 이렇게 뭐 세대들한테도 이제 뭔가 자기가 열정만 있으면 뭐 맞아요. 얼마든지 할수 있는 예, 그런 맞아요. 자신감도 많이 줄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저도 그책 읽고 아주 좋았었죠. 개인적으로 이제 원래 처음 썼던 그 넌데체 몇 년째 공부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애착이 참 셌는데 그 책이 조금 어려웠죠. 아무래도 영어를 좀 하는 분들이 더 공감할 수 있고. 아, 그렇죠. 그거, 그렇죠. 네, 그거는 조금 그래도 좀 해보고 이런저런 경험해본 사람이 봐야, 이렇게 좀, 이렇게 감탄사를 할수 있는 책이지, 뭐. 안 그러면 좀 보면서, 못 느낄 수 있죠. 맞아요.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아쉬움이 좀 있죠. 제 나름대로. 아니, 뭐. 그래도 그 책이 커버할 수 있는 뭐 바운더리도 뭐 상당하기 때문에 예, 뭐 도대체 몇 부가 팔려야 만족을 하실 예, 뭐그 그렇지. 정도만 돼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네. 좋습니다, 아주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안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석규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쭉 대화를 나눠보면은 영어 학습의 여러 영역 중에 제 다음번에 이제 출간될 구동사 있잖아요. 네. 그 phrasal verb의 가치나 중요성, 효용성 이런 거를 되게 누구보다 빨리 캐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촬영하는 것도 제가 옆에서 뵈니까 뭐 get into라든지 work on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건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거든요. 아까 전에 또 EBS 교재 얘기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어떤 인턴도 씹어 먹었는데 잘안 나오더라 하는 그저 역시 똑같은 동일한 경험을 그대로 거친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좀 쑥스럽고 이럴 때가 너 통대 나왔으니까 영어 잘하지? 뭐 스피킹 잘하지? 이 얘기 들을 때좀 위축되는 느낌을 한동안 많이 받았었거든요. 왜냐면 아무래도 말이라는 게 이제 모국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배워서 또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영어를 하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학습을 통해서 하면 힘이 좀 들어가잖아요. 뭐 솔직히 너무 막 자연스럽고 이러지는 않은데 그 자연스러운 경지까지 가려면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
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똑같은 것 같아요. 저는 뭘 느끼냐면은 저도 학습자였던 사람이잖아요. 특히 20대 때는 더더욱이나. 그럼 학습자 입장에서 그때 제가 봤던 뭐 방송 교재도 있고 또 그때 저희 세대는 특정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뭐 지금은 이제 그 Y 뭐라고 유명한 학원인데 그때 시사 뭐 영장문 시리즈라고 있었어요. 제가 대학교 때 그걸 독파까지는 아닌데 봤는데 어떤 왜 제가 혼자 고민을 보니까 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입에서 안 나올까? 그 수많은 표현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? 그런 걸 보니까 영어뿐만 아니고 모든 학습이 똑같겠지만 어떤 특정 구동사나 특정 문법 포인트를 공부할 때 그 각인의 세기가 굉장히 짙어주지 않으면 스피킹 영역은 많은 걸 요구하는 거거든요. 논리적으로 머리로 1차적으로 이해했다고 해서 내일 나오지 않고 우선 또렷하게 이해함을 바탕으로 해서 그 표현을 실제 경험, 실제 생활에서도 들어줬었어야 되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뭐 이런 학습 교재나 뭐 드라마를 통해서 딱 귀에 꽂히는 순간이 또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실제 써볼 일도 있어야 되지 되게 복합적이란 말이에요. 근데 제 나름대로는 대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통대 준비할 때도 그랬고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외웠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. 그런 것들이 오랜 시간 저도 지속이 됐었어요. 근데 석균님 아까 그 말씀하는 걸 들어보고 근데 제 책을 보니까 좀 생각이 좀 come up with라고 그러잖아요. 그죠? 아까 쓰신. 이제 뭐 구동사의 달인 수준인 것 같아요. 아무 나쁘지 않습니다. 거의 제가 볼 때는 구동사를 가지고 노는 수준인 것 같아요. 왜냐면 구동사를 잘 쓰면은 문장 전체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소통이 쉽게 되는 좀 짜릿한 경험을 좀 하거든요. 근데 어쨌거나 예를 들어 work on it 이라거나 뭐 이런 표현을 이해했다고 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. 일반 교재로 공부했을 때.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교재를 집필하는 사람이 수많은 뭐 학생분들하고 이제 부딪혀 보면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랬더니 되고 저랬더니 되고 이런 경험 없이 혹은 경험이 덜 채워진 상태에서 지식을 쉐어하는 프로세스로 보통 진행이 되거든요. 그렇죠. 영어 학습이라는 것이. 그렇죠. 그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 같더라고. 나도 그런 분들한테 배웠고 그런 분들이 설명하는 걸 논리적으로 이해만 해가지고는 바깥 세상에 나와서 생각이 안 나오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저는 제 자랑 쪽으로 가는 거예요. 그게 아니고 저는,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. 예, 교재 집필하거나 강의할 때 그 몸속에 그게 많이 들어있으니까 좀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. 집필할 때. 그러면은 제가 직접 한 경험을 이제 학습자들하고 이제 깊숙하게 몸속에 좀 넣어주는 느낌? 그런 거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그럼요. 많이 느끼고 있죠. 그런 거를 좀 많이 노력하려고 하다 보니 아마 이제 그런 석규님께서도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시지 않았을까. 네네네. 그런 생각이 좀. 저도 계속 공부하면서 아주 뭐 지금 계속 느끼고 있고요. 계속 느끼고 또 조금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. 뭐냐면은 예를 들어 뭐 와이프가 워커니 뭐야? 뜻이. 그럼 뭐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하겠어요. 근데 워커는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는 알겠어요. 필인이 뜻이 뭐야? 필인? 근데 그 필인은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되는지 알겠어요. 그러니까 이게 요즘 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. 이게 뭐니까 워크아웃이라든가 푸투게더. 푸투게더이 뭐야? 그걸 우리말로 뭐라고 해? 뜻이? 그러니까 뭐라고 딱 얘기를 못 하겠는데 푸투게더는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을 요즘 꽤 많이 받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바람직한 거 같아요. 왜냐면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되는 표현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, 요즘에 제가 그 뭐 메일을 쓰든 얘기를 하든 뭘 하든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. 그 이유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되는지 이제 좀 각인이 한 표현 한 표현 한 표현 쌓이고 있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. 그래서 아주 좋죠. 근데 만약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가 선생님 그 구동사 150강을 공부했어요. 150강. 그 150강이라는 얘기는 구동사가 150개라는 얘기거든요. 야, 그거를 만약에 제가 지금 이렇게 떠오른 이것처럼 그게 다 떠오를 수 있다면 그건 사실 이제 뭐 영어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죠. 영어 회화백 이걸 뭐 완전히 좀 더 숙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동사도 그 정도를 갖다가 더 숙지를 한다면 뭐 이제 뭐 제가 무슨 뭐 네이티브가 네, 될 것도 아니고 그 정도만 해도 그 정도만 해도 정도 뭐. 제가 그 정도 하시는 제가 알거든요. 네, 뭐. 그럼 그 정도 하시면은 거의 네. 사실은 하산 수준입니다. 하산의 어떤 과정은 남은 것 같고 네.
일단 들리는 것부터 되게 지금 편하게 들리시고 하니까 네, 많이 좋아졌어요. 네, 그러니까 네, 많이 좋아졌어요. 그거 느끼기 쉽지 않거든요. 네, 정말 많이 좋았어요. 진짜 이거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들으면서도 깜짝깜짝 놀래요. 네. 그리고 사실 저도 용기 내서 한번 출연해 주십사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쭤볼 네,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석균님이 또 저에게 확실하게 늘고 있다는 걸 많이 또 알려주셨잖아요. 제가 한번 미리 뭐 연락을 드려가지고 막 확인하면 또 얼마나 또 부담스러웠겠어요. 많이 잘 되고 계세요? 뭐 이렇게 하면. 근데 이제 그 순간적인 어떤 느낌이 들으셔서 이제 저한테 카톡도 보내시고 이렇게 그렇죠, 하셨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짜릿함 그런 네, 거. 이거 잘 쓴 것 같은데? 그러니까.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. 이제 스스로 뭐 아까 슬랙으로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네, 이메일 보낼 때 본인이 봐도 이거는 상당히 만족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함께 공부한 저에게 공유하고 싶었던 거 같거든요. 그리고 또 쉽지도 않고. 네. 보통은 다 공부하면 이러잖아요. 왜 안 되지? 잘 안 늘지? 자꾸 짜증이 나는 게 일반적일 텐데 느네? 이런 거를 긍정적인 걸 가질 수 있다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. 뭐 그렇게 되기까지는 각 스스로들이 각자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렇죠, 해야 되겠지만 네, 맞아요. 맞아요. 그렇죠. 쉽지 않은 거죠. 지금 아직 저도 가야 될 길이 아직도 멀고 하지만 이제 긍정적인 건 뭐 계속 말씀드린 대로 네, 이제 그런 좀 나아지는 걸 느끼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놀 수 없는 거예요. 여기까지 왔는데. 맞아요. 여기까지 왔는데. 맞아요. 좀 멀리 왔죠. 네. 그래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. 네, 그러니까 이제 손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. 네. 이제 바람직, 뭐 이게 어떻든 떠나서,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영어 공부라는 게 만약에 이게 제가 뭐 10년 전, 20년 전에 선생님을 만났다. 그럼 과연 지금처럼 할 수 있을까? 그렇죠. 그렇다라면, 네, 만약에 그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그렇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영어 공부라는 게 뭐 아무리 콘텐츠가 뛰어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 본인이 하지 않으면 사실 안 되는 거고.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이제 저도 이제 이 공부 선생님과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아예 절실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습니다. 이 절실함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왜 영어 공부를 해야 돼? 맞아요. 네, 그러니까 맞아요. 그냥 좋아서 야 이거는 그렇게 그런 감정으로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막 이 영어야 100을 막 두 번 세 번 완강하고 이러기는 쉽지 않지 않나. 저 놀랐어요. 네. 네, 이걸 정말 그렇게 빠른 속도로 네, 완강을 하고 다시 네, 두 번째 공부를 하고 이렇게 있다는 네, 게 네, 대단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일단은 그 내가 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부터 좀 스스로 좀 그런 것도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목표도 좀 잡아보고 이러면서 공부를 하면 조금 더 탄력도 받고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또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또 뭔가가 있고 생기고 맞아요, 예, 맞아요. 그럴 것 같아요. 예.